만나면 좋은 친구 MBC. 그 시대의 아픔을 온전히 느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 또 하나의 애국이란 이름으로 남은 의병. 오늘은 그 길을 찾아가 봅니다. 역사와 전통이 함께하는 이곳은 제천입니다.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 아래 오늘은 어떤 역사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의병을 검색하면은 연관돼서 제천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왜 그런가요? 구한말 의병의 시작이 이곳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의병 활동도 제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장기간 동안 의병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고의 피해지라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병이라는 단어와 제천은 꼭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한번 이곳저곳을 보시면서 제천 의병의 역사를 한번 같이 돌아보면 어떨까요? 평범하고도 아늑한 옛 모습을 한 자양영당은 제천 의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고즈넉한 이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의 뒤안길을 거슬러 올라 범상치 않은 기운이 스며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 지금 자양서사라고 돼 있습니다. 정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러니까 학문, 한 학파에서 학맥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기간을 정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889년에 춘천에서 성재 유준교 선생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사학파의 학맥을 이어오던 자양서사입니다. 1895년 단발령이 시행되자 많은 선비가 비밀회의를 하고 의병을 일으켰는데요. 이를 호자 창의진이라고 하여 항일 독립운동 진원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제학의 창시자와 화서학파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인물들의 영정을 모셔놓은 사당인데요.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유중교가 후학을 양성했던 곳이자 그의 제자 유인석이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 봉기를 논의한 곳이기도 합니다. 영정을 모셔놓은 집이다. 이게 영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양영당이죠. 여기는 여섯 분의 영정이 모셔서 있습니다. 유인석 선생님하고 숙제 이소웅 선생님께서 의병 활동을 하셨고요. 유인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병 대장을 하셨고 또 1910년에는 고종 임금으로부터 도총재라는 지위를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뭐 여느 시절에도 그렇겠지만 구한말 때는 특히 의병 활동했던 분들이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재산을 의병에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자연히 못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화사파 맥이 끊깁니다. 의병 활동을 하면서 화사파 맥이 끊깁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 병고에 우리는 어찌해야겠는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저들의 경거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의병을 일으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보다는 일단 타국으로 망명하여 추후 일정을 도모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나라가 외놈들에게 빼앗긴 이 판국에 선비에서 막다히 목숨을 끊어 조상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조선의 절제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낮추시게. 우리가 목숨을 끊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언가 행동을 함이 옳다고 생각되옵니다. 고뇌 끝에 결국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구한말 쓰러져가는 나라를 보며 한 목숨 바쳐 풍운을 막아보고자 애썼던 조선 의병의 넋이 흐르는 곳인 자양영당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숭의사가 있습니다. 가을마다 제천 의병제가 열리는 곳인데요. 의암 유인섭과 함께한 의병들의 위패 뒤에 열폭의 백지병풍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조선말 13도 의군 도청제 유선생 희화 재현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총재라는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의병들의 모두 뭐 물론 대장도 있고 휘하도 있는데 모든 분들의 위패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건 이제 백자병풍이라 그럽니다. 이 의병이 활동하신 분들이 위패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의병 활동하셨던 분들이 물론 선비도 있겠지만 백성들도 많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름도 알 수 없거니와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 병풍에 빼곡히 의병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움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사람들. 점점 희미해지는 역사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천의병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천의병전시관입니다. 고귀한 구국정신을 계승하고 구한말 외세 침입에 항쟁한 의병들의 자료를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당시 의병장들의 활약도와 의병들의 희생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조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을 전시해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의암 유인석을 비롯한 의병들이 직접 사용했던 지도와 각종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어 당시의 의병 활동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이 있는데요. 제천 시민들에게 남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제천의 북두칠성봉으로 불리는 곳 중 하나인 정봉산입니다. 해발 200m의 작은 동산인 이곳은 제천의병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꼽힙니다. 제천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는 제천의 남산입니다. 서울만 남산 있는 거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화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남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천의 남산이 이곳인데 해발 한 170m 정도 되는 이곳이 그 구한말 의병사회 때 가장 치열했던 전쟁, 남산 전투가 있던 곳입니다. 제천 남산은 제천 의병의 항일 정신이 깃든 격전지입니다. 명성황후 씨의 사건과 단발령의 저항에 일어난 제천 의병은 기세를 떨쳤지만 일본군 수비대와 관군의 공세로 제천으로 후퇴해 남산에 주둔하며 버텼는데요. 결국 마을은 모두 불타버려 잿더미로 변하고 많은 의병이 이곳에서 순국하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살던 마을은 일본군의 방화에 불타 폐허가 되고 지도에서조차 사라진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구한말 의병항쟁의 상징적인 의미로 남긴 기념탑에 그들은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리며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결과가 뻔한 가망 없는 싸움에 나선 이들은 그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실 때는 의병을 할 정도의 정신을 가진 분들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그분들이 호련히 선비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아마 우리나라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길래 그분들은 가족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의병에 동참했을 겁니다. 저는 가끔 영당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마무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소나무가 있다면 땅 속에 그 뿌리 한 줄기는 제천이다. 몰랐다면 그냥 지나쳤을 우리의 이야기.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면 새롭게 보이는데요. 매년 10월 초 제천에서는 제천의병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구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제천의병제를 봉행합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마음 깊이 새겨보면 어떨까요? 즐겁기 위해 떠나는 여행. 그런데 막히고 답답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아우 안 돼요 안 돼. 생각만 해도 지쳐요 지쳐. 아우 노곤하다 노곤해. 노곤, 먼 길에 지치고 시달려서 생긴 피로나 병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여행지는 몸과 마음이 편한 곳을 고르는 게 정답 아닐까요? 노곤한 여행 아니죠. 이제는 노곤한 여행 떠납니다. 푸른 자연을 연상케 하는 청송이란 이름에서 느낌 팍 오지 않나요? 오늘도 힐링 코스로 편안하게 모십니다. 이동수단은 시내버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버스 요금이 얼마인가요?
무료입니다. 아, 청소년 국민들이 무료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타셨군요. 아우 좋겠다. 청소년 국민분들은. 저는 청소년 국민이 아니에요. 얼마예요? 청소년 타시는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무료입니다. 오, 청소년 군 내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누구나 다 무료. 누구에게나 정면 무료라니요? 이것이 바로 노고난 여행의 클래스입니다. 반응도 뜨거운데요. 시내버스 이용객이 전보다 20% 늘었단 말씀. 국민들의 발이 되는 이 시내버스가 무료니까 청소년 국민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청성을 찾는 관광객들도 이 시내버스를 타고 청성의 유명한 관광지, 맛있는 먹거리 다 만날 수 있으니까 더 좋고요. 저도 오늘 시내버스 타고 여행 갑니다. 주머니가 가벼워도 좋은 청송여행 첫 번째 코스, 바로 여기입니다. 물멍과 순멍을 동시에, 청송의 지질 명소인데요. 길이 완만해서 5분만 걸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발 편한 세상이죠? 우와. 자, 여러분, 눈이 정말 편안해지고요. 숨쉬기 정말 좋습니다. 공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푸르름을 벗삼아서 잠깐 올라왔더니 이렇게 멋진 주산지가 저를 반겨줍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주산지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가진 주산지. 조선 경종 때 만든 인공 저수지인데요. 버드나무가 물속에 잠긴 신비로운 풍경 덕분에 인생샷 명당으로 통합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 푸릇푸릇한 이 푸르름이 산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도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 바로 주황산 주산지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즐거운 곳으로 가볼까요? 청송의 대표 먹을거리 백숙을 빼놓을 수 없겠죠. 화면을 뚫고 나오는 이 영롱한 차태. 여러분, 눈과 발이 편하고 숨쉬기 편한 곳 지나오니까요. 요 입이 즐거운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냄새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냄새.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맛 좀 보겠습니다. 진정한 맛잘알이라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게 본능. 오늘도 야무지게 이 순간을 만끽한 뽀글이 최기정. 이러니 노곤할 틈이 없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사장님 불러야겠습니다. 사장님! 네. 아이고 사장님 빨리 들어오시네. 아니 사장님, 아 지금 이 도대체 이 백숙에다가 뭘 어떻게 하셨길래 백숙이 이렇게 국물이 진하고 깊은 거예요? 청송 닭이 약수물로 끓여서 닭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황기라든지 엄나무, 뽕나무, 능이버섯을 넣고 끓이니까 국물이 더 깊고 진합니다. 여기에 퍽퍽한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다진 뒤 특제 양념으로 맛을 낸 닭불고기. 백숙과는 때로 뗄 수 없는 찰떡 궁합을 자랑한다고요. 야, 여러분, 청송에서 백숙을 먹을 때 요 닭불고기 요거 빠지면 안 됩니다. 약수 한방 백숙과 닭불고기 맛보러 오세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노곤할 수 있는 또 다른 여행지로 환승합니다. 여러분, 여행이 별거 없어요. 보고 먹고 쉬고 마무리는 쉬어야죠. 노곤한 여행. 노곤한 여행. 마무리는 노곤하게 가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개운함 그 자체. 노곤함을 노곤하게 풀어줄 마지막 선택은 온천욕입니다. 뜨끈한 물에 몸을 맡기면 묵은 피로까지 싹.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청송 여행 오셨다는데 잘 오셨습니까? 아유, 소문 나나 보네요. 아유, 편안하게 즐겼습니다. 청송 시내버스 타고 무료로 예. 이곳저곳 청송의 볼거리 먹거리 쫙 즐기고 왔더니 예. 다 좋은데 몸이 살짝 노곤하네요. 제 온천수는 pH 농도가 높은 온천수이기 때문에 미끌미끌하고 근육통에도 좋고 모든 저 피부 질환도 좋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청송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서 우리 온천에서 피로 싹 풀고 가십시오. 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바로 입수 가야죠. 부들부들 온천수가 피부에 닿는 매끈한 느낌에 바닥에서 물을 퐁퐁 올려주는 안마기능까지. 바로 이거거든요. 아, 정말 노곤, 노곤합니다. 아우, 좋아.
노고난 여행의 마무리, 건강 온척까지 접수 완료. 뽀글이 초기종에 숨길 수 없는 저 표정. 아유, 물 참 좋네요. 이거 앞마탕이 나서 그런지 뭉친 근육까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물에서 즐기다 갈 테니까 감독님 먼저 가세요. 네, 먼저 가세요. 발이 편하고 숨쉬기 편하고 눈이 시원하고 입이 즐거운 청송. 비로악 가라. 주말 여행은 너무나 청송으로 핸들 돌리세요. 때이른 더위에 기온은 상한가 입맛은 한가 치는 요즘. 대프리카의 이른 여름은 달갑지 않아도 덕분에 더 빨리 땡기는 시원한 녀석들은 반갑다. 감사해. 맛 아름다운 음식? 그러니까 여름인 것 같아요. 시원하고 그러니까 여름이면 찾을 것 같아요. 눈치 없이 찾아온 성질급한 무더위를 속 시원하게 몰아낼 본격 더위 사냥 메뉴들 얼른 진행시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맛.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북적이는 손님들이 증명하는 맛집의 기운. 역시 후회 없는 여름의 대명사 냉면이다. 특히 이곳은 54년 내공을 자랑하는 평양냉면 전문점으로 대구에서도 냉면하면 확신의 1티어로 손꼽히는 곳인데 면이 엄청 쫄깃해서 천국인 것. 제가 평양냉면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맛있네요. 국물이 되게 개운하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슴슴한데 그런 맛에 약간 더 땡기는 맛? 제가 97년부터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일하다가 2009년도에 이제 아버지한테서 가게를 네가 해봐라 하면서 이제 전부 인수를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냉면집 하다가 내려온 집은 저희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명성을 유지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부지런히 하루를 여는 냉면 노포.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에 분주하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제일 먼저 야채나 뭐 고기나 재료 손질한 다음에 반죽해가지고 손님 오시면 이제 반죽 그 냉면회가 내리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재료 국내산 한우 양지, 그다음 파, 양파, 마늘, 파뿌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기를 넣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끓입니다. 시간과 정성이 만드는 깊은 국물과 어우러질 메밀면. 원래 식감이 거친 메밀이지만 여러 번 반죽을 반복해 평양냉면 특유의 부드러운 면발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면발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탱글탱글하게 거듭나 손님상에 나갈 준비 완료. 마지막으로 가진 고명을 하나씩 쌓은 뒤 필살기 육수를 부어주면 그 수한 메밀향과 육향 가득 냉육수의 하모니 평양냉면 완성이다. 초면에 낯가림이 심하고 진입 장벽이 높지만 한번 맛들이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생각난다는 마성의 평양냉면. 기분 좋을 정도의 차가운 육수로 먼저 입안을 적시고 후루룩 몸 넘긴 좋은 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평양냉면에 대한 진정한 예의. 특히 이렇게 세월이 쌓아온 이 집만의 깊은 맛을 애정하는 오랜 단골들도 많다는데 본연의 이제 냉면 맛이 여기는 조금 독특하지. 전통이 있으니까. 처음에 창업한 방수영 씨라고 지금은 돌아가시고 지금 아들이 하는데 그때부터 다녔으니까 60년 다녔죠. 그다음 육수가 변입니다. 인삼을 우려가지고 했으니까 아주 맑고. 아버님이 북한 분이셔가 북한에서 실향민이셔가지고
북한에 냉면 먹고 싶어서 뭐 항상 오시는 곳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또 따라오게 됐습니다. 아, 대구에 뭐 어디 냉면 중에서 이 집이 제일 고향의 맛과 비슷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반세기 넘게 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노포의 원동력은 수십 년 동고동락해온 직원들 덕분이기도 하다. 사장님도 좋고 역사도 오래되고 그래가 손님도 많고 이래 오래 하게 됐어요. 손님들도 가족 같아요. 그리고 또 다 아는 얼굴이니까 익숙해서 좋고. 대구에서만 50년 넘게 해서 3대, 4대 오시는 손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홀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먹어봐야 이 맛을 압니다. 짜르면 짠!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 없다. 요란한 믹서 소리가 마중 나오는 두 번째 여름 그 맛은? 티 없이 뽀얀 자태, 화룡점점 고명을 더해 고소하면서도 시원한 또 다른 여름의 대명사 콩국수. 특히 이곳은 30년 가까이 뚝심 있게 오로지 한우물 콩국수 외길만 걷고 있는 말 그대로 콩부심 좀 있는 식당이다. 콩국수 오직 한 가지만 1년 내내 사계절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줄을 서갖고 먹을 정도로 한 번호가 아주 줄을 길게 서갖고 먹을 정도 손이 많고. 식당 가득 면과 혼면 일체된 손님들. 대부분 하루에 낮 점심을 즐기러 오는 근처 직장인 손님들이 많다는데. 여러 집에 먹어봐도 이만큼 고소하고 담백한 그런 맛을 이 집만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잡다한 냄새도 나지 않고 굉장히 하여튼 건강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국내산 콩국수는 여기다. 콩국수 맛에 구하는 고소한 콩물. 매일 낮 시간, 다음날 판매할 콩을 미리 삶아 차갑게 식혀둬야 한다. 콩은 영양콩을 쓰고, 콩은 아주 크지도 않고 중간 크기의 콩을 씁니다. 국산. 한여름에는 100인분 솥에 콩을 두세 번 삶아야 할 정도로 손님이 몰린다는 식당. 주 재료인 콩에 혹시 불량이 있을까? 하나하나 검사하는 사장님의 정성이 믿고 먹는 콩국수를 만들고 있다. 영양소 구입하는데 일단 콩을 구입해 갖고 오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서 안 좋은 콩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그래서 손님들에게 최상의 이제 품질로 콩을 삶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찐하고 구수한 콩국물의 비결. 먼저 때깔 좋은 국산 백태콩을 푸짐하게 듬뿍 담아주고 여기에 볶은 땅콩과 깨를 같이 넣어주면 고소함은 더하고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까지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환상적인 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 더! 미리 콩을 갈아놓지 않고 주문 즉시 갈아 나오기 때문에 콩국물의 신선함의 상징, 기포가 퐁퐁 떠있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다. 이제 다 된 콩국물에 후루룩 면치기하기 좋은 면발을 빠뜨릴 차례. 차가운 냉수에 쫄깃하게 정신이 번쩍 든 면발 위로 진득하게 콩물이 내리고 화룡점정 고명들이 자리 잡으면 맛있어서 고소하고 싶은 유죄 콩국수 완성! 국물이 콩 라떼처럼 부드러워요. 적절하게 묽기 때문에 먹는 김도 되게 깔끔한 편입니다.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친구들도 콩물이 진하고 네, 되게 좋아하네요. 식당 규모는 크지 않지만 면 삶기, 콩물 만들기, 서빙 등 철저한 분업화로 바쁜 점심시간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부엌. 같은 자리에서 오랜 세월 콩국수 외길로 다져온 내공 한 그릇이 손님상에 도착하고 대식가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푸짐한 콩국수에 반짝인 새콤한 깍두기와 풋고추를 곁들이면 직장인의 금쪽같은 점심시간이 무지하게 행복해진다. 쫄깃하다 걔는. 하여튼 씹히는 맛이야. 좋아요.
맛이 우리 입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여름의 맛. 이른 더위에 놀란 가슴? 언제 먹어도 후회 없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 그 맛으로 달래보자. 이제 본격 더위 사냥을 시작할 시원한 녀석들. 다가올 한여름도 잘 부탁해. 이른 아침 밝은 얼굴로 모이는 사람들. 밝은 색깔로 옷도 맞춰 입고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만원봉사 가는데 오늘 오게 됐습니다. 1등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우리 영영 직할 여성 의용 소방대원들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전 국민 최애 한다는 대한민국 마늘의 자존심, 제주 대정마늘. 알알이 건강 담은 햇마늘, 지금 만나볼까요? 제주의 서쪽, 그 유명한 대정마늘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마늘 수확을 위해 모였는데요. 작업 전 농가의 설명을 꼼꼼히 듣습니다. 이걸 요 멀리 요렇게 해놓고 뽑아야지. 그냥 하면 요 알 하나라도 떨어져 버리면 받지 마셔. 아, 받지. 예, 경은아, 어려운 거 아니고, 아이고. 가격도 하락해서 농협에서 받아주지 않지. 일손도 없지. 농민들은 한숨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속상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홍보지에 한 사람 있고. 중요한 것은 네. 집주인이 얘기하여. 집주인이 말해주세요. 아, 잘로 암수다게. 요거를 그냥 딱 여기만, 여기만. 이 스프링쿨러 있는 데만요. 놓지 말아요. 요거를 그냥 덮어지게 말아 먹고 앞뒤를 땡겨. 요거는 이제 우리가 걷어버려야 마늘 자를 거나. 예, 알았습니다.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지만 마음만은 프로 일꾼러들입니다. 어린 아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바쁘다 보니 이맘때면 제주 전 지역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이 이어지죠. 우리 마늘 자봉님들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냥 땡기지 말아. 그냥 이렇게 나무가 시커멍한 거는 요 멀리 벌갱이를 대형 쏙 뽑아야 이거 없이 뒤로 빠져버리면 안 돼. 마늘 뽑는 일이 만만치가 않네요. 대와 뿌리가 온전하게 잘 뽑혀야 하는데 어머나 이건 어쩌죠? 앉아서 하는 데다 마늘이 다치지 않게 세심하게 다루어야 해서 작업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호미와 함께 낑낑대며 씨름을 해보는데 와, 정말 쉽지 않네요. 어? 드디어 쏙! 잘 뽑혔네요. 힘도 든데 이게 뽑다가 다칠까 봐 어려워요. 그냥 뽑으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비가 와서 그 중간 연결된 게 빼져버리니까 그러면 마늘만 땅속에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이쪽 해서 걷기가 힘들어. 그냥 쏙기형 톡 땡깁서게 비닐을 박박 버리지 마라. 말이야 쉽죠. 농사 구단인 분들에게야 쉽지만 초보 일손은 진땀이 납니다. 오죽해야 비닐이 이 지경이 됐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 비닐 다 찢어버려. 걷기 힘들다 말던데. 마늘을 굳게 빼라고 하니까 그랬지. 수고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정 지역은 제주 지역의 대부분, 그리고 전국 마늘 생산량의 10%나 차지하는 마늘 주산지인데요.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지만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정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마늘이 작년에는 이게 최하품이었었는데 올해는 이런 마늘들이 엄청 많아, 이런 마늘들이.
이런 마늘들이 엄청 많아갖고 작년에 평당 7kg 나오던 거 올해는 5kg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게 상품 수확량이. 산성비가 와서 대가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니까 지금 안 뽑으면 안 되니까 다 익지 않은 마늘을 뽑아버리니까 수확량이 이렇게 안 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벌써 이렇게나 많이 수확했네요. 가지런히 놓인 마늘대를 보니 뿌듯하네요. 자봉님들의 손길이 너무 감사한데요. 아 그래도 일낼 사람 없는데 우리가 가서 조금이나 보탬이 되면은 마음은 뿌듯해요. 우리 같은 자봉사 가족들하고 같이 오니까 너무 신나고 힘들어도 재미있게 이제 마무리하고 저렇게 갑니다. 정신없이 땀나게 일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그렇죠. 간식이죠. 뭔데요? 뭐요? 우유. 아이고, 아이고 우유야. 코바이하고 카드 터집니다. 김내영, 김내영 잘 녹세. 우리 열심히 합격해. 이거죠, 이거. 덥고 힘들었는데 시원하고 달달한 새참. 아니 이게 맹글럭하면 맛없는데 아니, 시원하니까 맛있어. 피로해 박자다 달콤한. 완전 맛있어요. 시원하고. 이런 거 안 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배리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미안하지만 더 열심히 더 해줘요. 다시 힘내서 마늘 뽑기에 나서는데요. 이젠 다들 일이 좀 손에 붙으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들 도와주신 덕에 올해 마늘 수확도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새 손에 물집이 잡혔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처음에는 이 넓은 밭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홀가분하네요. 네. 힘들긴 하고 진짜 손에 물집도 잡히고 하지만 그래도 다 끝나니까 좋고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호템이 된다는 게 좋죠. 수확한 마늘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마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힘들게 농사지은 농가분들이 마음 놓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대정마늘은 주로 양념으로 쓰이는 칼칼한 마늘입니다. 제주의 물과 바람, 햇볕으로 키워 미네랄과 각종 좋은 성분이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맛과 영양 때문에 이 시기면 절찬리에 판매가 됩니다. 마늘 참 실하죠? 작년에는 마늘 박람회가 끝났다 그래서 전화로 주문해 가지고 배달해서 먹었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마늘 박람회 어떤지 궁금해서 직접 왔어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마늘이 없어서 못 팔아요. 포장을 못 해서. 대정 마늘의 인기는 이렇게 높지만 마늘 가격도 예년만 못 해서 농가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언제까지 우리 곁에 대정 마늘이 함께 있어야 할 텐데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겠죠. 대정 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과 음식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하고 귀한 대정 마늘입니다. 마늘 향이 나는데 강하지 않아서 맛있어요. 좋아요. 우리 이 대정 마늘은 어딜 가도 한반수 마늘은 전국에 가도 떨어지지 않은 우리 이 대정 한반수 마늘이 최고랍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키운 대정 한반수 마늘. 알알이 품은 귀한 맛과 영양.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넘실 넘실 파도 살랑살랑 부는 바닷바람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대로 바다 주변에서 즐겨볼까요? 이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아들과 함께 즐기는 바다. 가족과 함께 그것이 내가 바라던 바다. 부모처럼 드넓은 품에서 아이 같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도심 속 바다로 떠나봅니다.
울산에는 여러 바다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넓고 평평한 바위 덕분에 낚시꾼들에게 인기 만점인 곳이 있습니다. 낚시하면 성지, 바로 판지향입니다, 판지향. 지금 한창 고기를 낚고 계시거든요. 세월을 낚는지 고기를 낚는지 인생을 낚는지 알 수 없어요. 일단 가볼까요? 일단 고기는 확실히 낚은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은 말 한마디 없이 침묵을 낚고 있네요. 오늘 아버지만 다섯 마리 째고 저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진짜요? 네. 어쩌면 이게 스쳐 지나가는 공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25년 만에 지금 부모님들하고 만나서 여행 와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뭐 떨어져 산 지 25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전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즐겁고 남은 시간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낳고 있는 건 이 부자뿐만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좀 같이 해볼까,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네. 좀 이 뭐 낚시라던가 아니면 가족끼리 함께하는 거 어떻게 좀 권해주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께? 네,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애들이 미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아들도 그래요. 막 PC하고 있잖아요. 게임도 너무 많이 하고 또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요. 밥상이라도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접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아빠하고 엄마들도 이제 일하고 오니까 힘들잖아요. 그 힘드니까 이제 집에 막 있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한 시간이라도 두 시간이라도 그냥 애들하고 그냥 우리 바람 쐬러 갈까 하면서 드라이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것도 이제 바람도 또 쐬고 그냥 가족끼리 여행 간다는 식으로 있잖아요. 뭐 우리 가까운 데 가서 상관없어요. 그건. 가깝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부자지간도 있습니다. 이제 넣어서 뭐 개경이 넣으면 먹겠죠. 멸치를. 아니 이 모습이 엄청 익숙해요. 자주 오신 것 같은 느낌? 아이가 이제 물고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처음에 뭐 바다 이제 울산에 사니까 가까워서 한번 왔는데 낚시에 그냥 바로 취미가 들려가지고 거의 뭐 한 2주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아빠 낚시가 뭐, 이렇게 하는 거네요. 계속 낚시 얘기만 하고 삽니다 집에서. 햇살 좋고 물결 반짝이고 반짝이는 저 바다 속에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노래가 절로 나오는 풍경을 따라간 곳엔 텐트들이 가득한데요. 바다 위에서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캠핑! 여러분 저는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울산의 캠핑장 바다 위 해산 캠핑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시간도 보내고 얘기도 하고 밤까지 쫙 보낼 수 있는 거죠. 최고의 힐링하는 곳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발밑에 바다가 있다니 울산에 이런 캠핑장이 있다는 사실 모르셨던 분들 많으시죠? 먼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다른 바다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왜 해산이잖아요, 해산. 네네. 바다 바로 위잖아요. 네. 좀 어떤 좋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전망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또 이런 바다를 또 가까이서 경험해 줄 수 있다는 거. 또 다른 해변가는 너무 가기가 물을 적셔야 되니까 힘든데 여기서 이렇게 데크 위에서 이렇게 바다를 즐길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곳에서 텐트 칠 때 네. 나만의 꿀팁 어떤 거 있어요? 꿀팁이요? 우선 여기서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우선 텐트를 칠 때 이런 팩을 좀 이용해서 텐트가 안 날아가게끔 그런 바람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을 이제 또 가득가득 채우셔야 되잖아요. 네네. 자, 맥가이버 출발. 네. 빰빰. 아빠가 땀을 뻘뻘 흘리며 텐트를 채우는 사이 이미 두둑하게 배를 채우고 있는 가족들도 있네요. 이 느낌 너무 여유로우세요. 너무 여유로워요.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 서울이 좋아요? 울산이 좋아요? 울산이 좋죠. 바다 이렇게 있고 이런 것도 누릴 수 있고 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부모님과 여기를 가자고 하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꽉 막힌 도시를 보다가 이제 바다를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시설도 좋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자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부모님 항상 감사하고 너무 고맙지만 평상시에 네. 참 표현을 못할 텐데 이렇게 밖에 나오면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되나요? 이 시간들이 좀 어때요? 약간 유익해요. 가족과 뭐 못했던 얘기들을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행복한 그런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보글보글 끓는 찌개만큼 캠핑으로 한층 무르익은 사이도 있는데요. 조금 특별한 가족이라네요. 누구랑 오신 거예요? 혹시 아드님이에요? 아, 제 조카고요. 그리고 제 와이프랑 네, 그렇게 셋이서 왔어요.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보통 조카를 데리고 잘 안 다니지 않나요? 근데 좀 딸은 이제 뭐 삼촌들보다는 좀 가까이 지내는 편이라서 좀 자주 좀 뭐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고 했던 적이 있어갖고. 어머. 네, 근데 조카는 이런 캠핑을 처음 오는 건데 좀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래저래 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뭐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 자연에서 좀 많이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해갖고 데리고 왔어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추억을 같이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은 자랐다 싶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는 시작하는 거라서 앞으로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조카랑 좀 이 공간에서 조카가 느끼는 것도 좀 직접 옆에서 보면서 듣고 싶기도 하고 얘기도 좀 많이 나누겠죠? 어느 순간 해가 니엿니엿 넘어갔습니다. 가족들과 어디 가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곳들, 이 바다 위에서 함께 힐링하며 웃고 이야기 나누는 이곳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사랑도 샘솟고 가족과의 우정도 샘솟고 또 가는 겁니다. 렛츠고! 저도 가족 생각이 많이 나네요. 우리도 떠납시다. 엄마, 아빠, 다음에 같이 와요. 아빠. 낚시 많이 가주세요. 그래, 매일 가자. 가까운 데다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도심 속 바다나들이 추천합니다.